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경제연합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더 핵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서방을 믿을 수 없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결국 합의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방 세계에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하여 석유 감산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가격 상한제에 대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해 해롭고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석유 감산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제공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 판매까지 고려하는 등 군사적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양국의 군사 분야에서의 밀착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향후 몇 달 내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 인도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드론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 항공우주군 등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 한편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12월 9일 스바토베 지역에서 방어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이 스바토베 북서쪽 방향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바토베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진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어선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스바토베 지역에 제일 근위 전차군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스바토베 방어선을 따라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레민나 지역에서 약간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공격을 진행해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크레민나 남쪽 12km 지점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누가 유리한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지만 서로 일진일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활용하여 러시아 후방지역에 대한 병창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의 공세작전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흐무트에서 북동쪽으로 10km 지점까지 공격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차츰차츰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바흐무트 외곽에 위치한 공업단지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입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를 하는데 성공하며 러시아군을 밀어낸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요새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요새가 상당히 견고한 방어를 하고 있어서 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부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탄약고 23동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2023년 여름까지 크림대교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